네, 안녕하세요. 청아일령단어 회원 여러분. 오늘도 1분 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분 썰은 보통 사람하고 성공한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가 선생님이 이제 천천히 봤더니 자, 보통 사람들은 뭐가 높냐면요. 확신이 높습니다. 확신. 제가 그랬죠. 제가. 단어 게임 만들 때 그리고 또 그 전에 뭐 학원 사업할 때 뭐 할 때 뭐 할 때 난 반드시 잘 될 거야. 확신이 있었죠. 왜냐면은 선생님이 약간 듣보잡이었는데 그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돼가지고 고3 때 성적이 많이 올라서 고려대학교 내가? 고려대학교 가고 거기서 또 무슨 서클 회장을 했어 내가 서클 회장에 2명 나왔는데 그때 회원이 몇 명 안 돼서 한 4명 됐는데 4명이서 이제 우리가 막 경합을 회원이 4명이었어 근데 회장에 2명 후보가 나왔어 우리 둘이 막 경합을 붙어서 있었는데 갑자기 간호학과에서 여학생들이 새로 4명이 온 거야 근데 이 여학생들이 몰표를 받은 거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내가 회장이 된 거야 그 여학생들은 나갔어 회장이 됐는데 그때부터 내가 자신감을 과도한 자신감을 갖게 된 거야 아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어? 아니 내가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서도 내가 그 중에 또 뭐 조그만 적이었지만 회장이 되니까 이게 부작용이 있었던 거지 과도한 확신 실패의 원인입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어떡하냐?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를 높이냐? 가능성을 높인다. 가능성. 자, 보통 사람들은 확신만 높아.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확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확률 높이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확률 높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뭐 강의를 찍어서 뭐 이거 올린다. 인터넷에 뭐 저기를 한다. 그랬을 때 뭐 광고를 해서 또 조금 확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언론 보도를 해가지고 조금 더 확률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노력을 해가지고 확률을 어떻게 해서 높이냐 그러니까 성공하냐 못하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뭐에 집중한다? 가능성을 조금 조금씩 높이는 일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 확신이 대단한 확신만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안 돼 그럼 그냥 아이씨 안 되나 보다 포기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다시 도전하고 도전하면서 확신을 높이는 가능성을 높이는 그 선생님이 친구 만나서 어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도 보면 선생님 친구도 만나면 거의 이제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들이 많거든요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들이 많은데 이야기를 해보면은 거의 좀 부정적이야 뭐 물론 내가 이제 뭐 야 내가 이런 사업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떠냐 이런 사업 해보고 싶은데 어떠냐 얘기하면 야 그거 되겠냐 안 될 거야 거의 다 진짜 부정적이야. 근데 진짜로 뭐 팩트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선생님이 그 토크 스테이션이라고 옛날에 그 청소라고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내가 이제 뭐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항상 아 선생님 잘 될 거야. 아 선생님은 뭐 할 수 있어. 항상 자기도 이제 아 힘들지만 잘해야지. 그러니까 계속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막 명문대 나온 건 아니지만 물론 이제 유학도 갔다 왔지만 굉장히 긍정적이고 항상 희망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실에 근거했던 안 했던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막 한 달에 막 몇천만 원씩 벌고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공부 잘했던 친구들 어떠냐 거의 약간 좀 부정적이고 좀 시니컬해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근데 결국에 누가 더 잘 되나 보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더 잘 되지 않나 물론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 가지시고 희망을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1분 썰 시작, 마무리하도록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3학년 32강 하도록 할게요. 총알 영단어. 보더는 보드게임 여러분 해보셨죠? 나도 안 해봤는데, 보드게임 할 때 자기 영역이 있어야 되잖아. 블루마블 같은 거 할 때 경계. 펀드는 펀드를 모아서 뭐 하잖아. 그래서 펀드레이징 기금 마련이고 리서치는 서치, 서치 엔진으로 조사하다. 컴포터블은 컴퓨터 테이블이 너무 컴퓨터 테이블이 너무 어때? 편안한 거지. 포잇은 포스트잇을 생각하세요. 포스트잇에다가 C를 쓰는 C인 되겠습니다. 자, 보더는 보드게임 할 때의 경계. 펀드는 펀드 기금 마련, 기금. 리서치는 서치, 찾아서 조사. 컴포터블은 컴퓨터 테이블이 편안한 포잇은 포스트잇을 쓰는 시 포스트잇에 시를 쓰는 시인 되겠습니다 포임이 시고 포잇이 시인이야 헷갈리지 마세요
포이시시고 포이시시인인데 만약에 헷갈리면은 포이시시니까 포스트 잇에다가 시를 쓰는 시인 이렇게 외우고 포임은 M자니까 이거 책이라고 생각해. 책. 그래서 책. 책에니까 이건 시지. 책에 있는 거니까. 포임이라는 책에 있는 시. 이거는 포스트 잇에다 시를 쓰는 시인.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 주시기 바라요. 헷갈리는 것들은. 자, 여기까지 했고, 카스텀은 카스타드 생각해. 카스타드 좋아하지? 카스타드를 제삿날에 먹는 관습. 민이 원래 의미하다는 뜻인데, 형용사로 쓰면 이런 비열한 놈 할 때 비열 아니에요. 민. 누가 밀었어, 뒤에서. 비열하잖아. 지하철역인데 확 밀었어. 비열한 놈. 컨클루드는 커는 투게더이고, 클루드는 크는 어원이 클로즈야. 야, 우리 은퇴했으니까 가게 한번 해보자. 치킨집 한번 해보자. 근데 치킨 한 10마리 굽고, 안 팔려. 함께 문 닫자고 결론 짓다. 케이스는 원래 상자란 뜻인데 어떤 각각의 상자 같은 경우를 뜻하는 거고 스팀은 스팀 아 열받았다 그러잖아 스팀 그래서 스팀은 스팀 뜨거운 스팀 스팀 증기선 스팀 배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증기선을 스팀쉽이라 그러나 그래서 스팀 뜨거운 증기 되겠습니다 아 그 뭐라 그러지 아 히터구나 그거는 참 스팀 받았다 그러지 하여튼 자 카스탐은 카스타드를 먹는 관습 미는 뒤에서 밀어서 비열한 컨클루드는 함께 문 닫자고 결론 짓다 케이스는 각각의 상자에 담겨 있는 경우 사건 스팀은 스팀을 받았다 할 때 뜨거운 증기 아 스팀하고 관련된 뭐 떠오르는 거 없나 스팀 뭐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따가 생각나면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이 까먹었어 지금 스팀 받았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 컨비니언트는 빈이라고 생각해 머리 한 열흘 동안 안 감았는데 나가야 돼 그러면 뭐야 빈을 확 뒤집어 쓰고 나가면 되잖아 편리한 그리고 일본에서 편의점을 콤비니라 그래요 콤비니 그래서 편리한이에요 애니타임은 어떤 시간이니까 언제든지 테이스트는 테스트 해보면서 맛보다 데드리는 데드가 죽은인데 이게 부사, 형용사가 붙어가지고 치명적이에요. LI가 붙어서 보통 LI가 붙으면 부사인데 가끔 형용사로 내는 게 있어요. 프리텐드는 프리티 생각해. 프리트 아 예쁜 척하는 거야. 그래서 뭐뭐 인척하다. 자 컨비니언트는 비니같이 편리한 애니타임 언제든지 테이스트는 테스트해본 맛보다 테스트해보면서 데드리는 데드 치명적인 프리텐드는 프리티 아주 예쁜 척하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버티는 그라운드 생각하면 되겠죠? 그라운드, 그래버티.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그라운드 땅에서 막 끌어당기는 거야. 사과가 못 버텨. 뚝 떨어지지. 중력. 플랜트는 플랜. 계획적으로 심어야 된다 그랬잖아. 중국에다가 식물 좀, 황사 좀 안 나오게 식물 심어야지. 돌핀은 핑핑 도는 거지. 돌고래가 물에서 피피피. 돌고래. 고트는 이 고티그 수염이라 그러는데, 고트는 고. 맨날 가가지고 풀 뜯어먹으러 가잖아. 그래서, 고고 하는 염소 어텐션은 어텐션 플리즈 할 때 차렷 할 때 어텐션 주목 주의 그런 뜻이지 텐션이 긴장이야 긴장하고 주목해라 그런 뜻이지 그래버티는 그라운드에서 버틸 수 없는 중력 플랜트는 계획적으로 심는 식물 돌핀은 핑핑 도는 돌고래 고트는 고 어디든지 막 가버리는 염소 풀 뜯어먹으러 그냥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는 염소 S는 장소를 뜻하니까 좁은 장소 Attention은 텐션 긴장을 유지해주는 주목 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테스트 보더는 보드게임 할 때의 경계 펀드 매니저 알지? 기금 리서치는 서치 찾아가면서 조사 컴포터블은 컴퓨터 하는 테이블이 편안한 포잇은 포스트잇을 쓰는 포스트잇에 시를 쓰는 시인 카스텀은 카스타드 먹는 관습, 민, 뒤에서 밀어서, 비열한, 함께 문 닫자고, 결론 짓다, 케이스는, 케이스, 어떤 사건의 경우, 스팀은, 스팀 받아서, 증기. 증기가 뭐냐면, 주전자에 물 끓였을 때 이렇게 증기 휙 나오잖아. 그걸로 옛날에 증기기관 만들고 했잖아. 자, 컨비니언트는 비니. 비니를 써서, 편리한, 애니타임은 어떤 시간이니까, 언제든, 테스트는 테스트하면서, 맛보다 음식 맛보면서 만들어야 되니까 데들리는 데드가 치명적인 데들리 LI 붙어서 프리텐드는 프리티 예쁜 척하다 그래버티는 그라운드에서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끌어당겨 중력 플랜트 플랜 계획적인
식물, 돌핀은 핑핑 도는 돌고래, 고어트는 어디든지 가서 풀 뜯어먹는 염소, 어텐션은 텐션, 긴장을 주게끔 주목하다 드렸습니다. 자, 21번. 자, 이제 절반 왔고, 오늘의 강의 절반만 하면 되네. 디스턴트는 스턴트야, 스턴트. 스턴트맨이 액션 하는데 어때? 가까운 데서 스턴트맨 액션 하는 걸 찍으면 배우인지 스턴트맨인지 구별이 되잖아. 그래서 약간 어때? 멀리서 찍지. 그래서 스턴트맨이 약간 떨어져서 먼. 스텝은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포인트는, 야, 이렇게 가리키는 거지. 이거 지금 포인트. 보이냐? 이거 빨간 거? 보이냐? 여기? 빨간 거? 이게 포인터야, 포인터. 포인터예요. 그래서 포인터로 가리키다. 캐치는 캐치볼 한다 그러지. 공 캐치볼 하는 거 잡다. 플래닛은 플랜트야. 식물을 심을 수 있는 행성. 지구 같은 거지. 디스턴스는 스턴트맨이 먼.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포인트 포인터로 이렇게 가리키다. 캐치는 공 캐치하는 거 잡다. 플래닛은 플랜트. 식물을 심을 수 있는 행성. 여기 더가 붙으면 더 플래닛. 식물 심을 수 있는 행성 하나잖아. 지구가 돼. 자, 사이언티스트 나왔네, 사이언티스트. 다 알지? 사이언티스트. 사이언스가 과학이잖아. 그래서 티스트가 붙어서 과학자 된 거고,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깨진 거야. 그래서 깨지다. 막 급발진 휙 한 거지. 엠프티는 엠프. 엠프를 선생님이 분해해 봤어. 그랬더니 어때? 비워있다. 그 다음에 소사이어티는 소녀시대. 소녀시대의 인기가 사회적이잖아. 그래서 사회. 소사이어티. 그 다음에 가버먼트는 갑을 해주는 정부 했었지? 사이언티스트는 사이언스, 과학, 사이언티스트, 과학자.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차 유리창이 깨진 거야. 깨지다. 엠프티는 엠프 안을 분해해봤더니 어때? 비어있는. 서사이어티는 소녀시대 인기가 사회적인. 가버먼트는 갑을만 해주는 정부 되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트. 커뮤니티가 공동체사회, 공동체사회끼리 의사소통하다. 핸섬은 뭐, 핸섬 알지?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닌데 솔직히 뭐 또 그렇게 못생긴 것도 아니니까 그냥 평범해. 그래서 안경 쓴 거야. 핸섬, 잘생긴. 컬처는, 컬처 쇼크는 문화 충격이고, 컬처 랜드는 문화 랜드지. 프로텍트는 프로 선수를 끝까지 보호하다. 테일은 테일. 이게 뭐라고 생각하지? 이게 이게 테일이 이야기야, 이야기. 동물들의 이야기. 동물들의 이야기니까 동물들의 꼬리 생각하면 되겠지? 자, 커뮤니케이트는 커뮤니티, 공동체 사회끼리 의사소통. 핸섬은 핸드. 손부터 그냥 너무 잘생긴 거지. 그 다음에 컬처는 컬처 쇼크의 문화. 프로텍트는 프로선수를 끝까지 프로텍터로 보아다. 여기 이제 5R에 붙은 프로텍터가 되는 거고. 트레일은, 트레일이 아니라 테일이지, 테일. 테일이 T-A-L-E가 이제 이야기니까 이야기에 나오는 동물들의 꼴이 되겠습니다. 자, 인벤트는, 자, 이걸 텐트라고 생각해. 텐트. 원터치 텐트를 발명하다. 커즈는 점점 문제가 커지게 되는 원인. 릴레이트는 레이트. 늦은 아이들끼리 뭔가 얘네가 같이 놀다 온 거야. 그래서 늦은 아이들끼리 관련시키다. 뮤지엄은 뮤직이라고 생각해. 음악, 악기, 뭐, 그 스피커나 어떤 전축 같은 그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뮤직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 테크놀로지는 테크닉이 기술이잖아. 그래서 과학 기술 되겠습니다. invent. 안에 들어가서 놀 수 있는 텐트를 발명. cause는 일이 점점 커지게 된 원인. relate는 late. 늦은 아이들끼리 뭔가 사건을 관련시키다. museum은 뮤직. 음악의 박물관. 테크놀로지는 테크닉이 기술이니까 과학 기술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총 테스트네. 자, 디스턴트, 스턴트맨이 멀리 떨어진. 디스턴스는 거리야.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포인트는 포인터로 이렇게 가리키다. 캐치는 캐치볼 할 때 잡다. 플래닛은 플랜트. 식물이 심을 수 있는 행성. 사이언티스트는 사이언스가 과학이니까 이건 과학자. 이게 사람이니까.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어때? 유리창이 다 깨졌지. 엠프티는 앰프를 열어봤더니 어때? 텅 비어있는 거고. 서사이어티는 소녀시대의 인기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가버먼트는 갑을 해주는 정부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트는 커뮤니케이트, 커뮤니티. 커뮤니티는 공동체사회니까 공동체사회끼리 의사소통하다. 핸섬은 손부터 썸. 썸타면서 점점 잘생겨지는 거고. 컬처는 컬처 쇼크, 문화 충격. 프로텍트는 프로 선수 보호하다.
테일은 동물들의 꼬리 같은 새, 동물들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에 나오는 꼬리, 인벤트는 텐트를 발명, 커즈는 문제가 커진 원인, 릴레이트는 레이트, 늦은 이유를 관련 짓다, 뮤지엄은 뮤직, 음악, 박물관, 테크놀로지는 테크닉, 과학기술 되겠습니다. 자, 단어는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마라. 무조건 총알 나옵니다.